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의 김선욱입니다. 저는 새롭게 시작된 인사이트를 통해 시민과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을 만나봅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네. 아, 올해 장마가 좀 유난히 길었죠. 네. 지금도 8월이다 보니까 뜨거운 날씨 너무 심해서 우리 시민들이 힘들어하는데 네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7월 장마가 집중호우가 너무 심해서 걱정이 많았고요. 그 이후 사고 수습에 우리 시청도 시의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네. 또 8월이 되니까 너무 무더위가 심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걱정되어서 이제 미리미리 그늘막 준비도 하고 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심하고 있고 또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네. 의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의장님의 개인사 이야기도 좀 들어볼 텐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예, 예. 지난달에 아드님을 군대를 보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펑펑 우셨나요? 아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이제 오전에 의회에 나와서 이제 보고를 다 받고 네. 잠시 짬을 내어서 이제 아이를 데려다 주고 다시 또 의회에 와서 못다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저도 저희 아이를 군대를 보내면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쭤봤는데 네네.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셔서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가정에서의 엄마 그리고 부인으로서 역할 너무 조금 이렇게 소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나요? 어떻게 아셨어요? 설거지 통에는 항상 이제 설거지 거리가 쌓여 있고 또 집안 여기저기 먼지 구름이 굴러다니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아이와 또 저 배우자와의 이 가족 관계가 필요할 때는 또 모여서 가족 회의도 네. 하고 가족 여행도 가고 그 각자의 독립된 생활을 존중을 해주다가 또 뭉치면 네. 얘기도 많이 나누고 전화 통화하면 굉장히 오래 그렇군요. 친숙함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장님 벌써 전반기 의회의 1년이 네. 지나고 또 지지난달에 또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잖아요. 또 여성 의장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담이 있으실 수도 있고 네. 또 자긍심도 뿜뿜 하실 수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네. 그동안에 어떤 그 소회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선택하기까지, 결정하기까지 네. 굉장히 오랜 고민과 깊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의장이라는 중책이 사실은 많이 부담스러웠고 네. 또 집행부하고의 갈등도 또 작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정하기까지 몹시 힘들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의원님들의 선택을 받았고 제가 결정을 한 이상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고 네. 의장 중심이 아닌 의원 중심의 세종시 의회를 예.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대책들을 찾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부담감이 컸지만 잘 수행해내는 의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그 길을 찾아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포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하실 때 부담도 많고 고민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의장님이 가졌던 가장 큰 부담과 고민 어떤 것이었을지.
저희 세종시 의회처럼 여소야대가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 예. 힘들고 어떻게 보면 좀 국회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단체장은 여권인데 여권의 의원수가 절묘하게도 3분의 1에 해당되는 예. 7명이고요. 저희들이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의사 정족수가 14명이어야 되는데 또 네. 야권은 13명입니다. 그렇죠. 이 숫자가 주는 1이라는 숫자가 주는 엄청난 의미를 저희 의원들 모두가 느끼고 있는데요. 어떤 이게 정쟁의 다툼보다는 이제 세종 시민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또 결정된 사안은 집행부가 잘 수행하는지 바라보고 감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의 미를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예. 거기에 또 공감 능력이 있는 의장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주변의 말씀들도 많았고, 저도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된큰 요인으로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일을 하다 보면 일에서 받는 압박감 또 중압감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의장님 스스로 중압감을 이기는 방법,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문제가 주는, 해결해야 되는 난제들이 주는 압박감은 사실 의원님들도 다들 힘드실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 사무처,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이제 여쭤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지지 못했던 어떤 시각, 얘기가 좀 너무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면 사실 저 혼자 결정을 해야 된다던가 저 혼자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 정말 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텐데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제가 그분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중압감을 협업을 통해서 예. 풀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협업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의장님께서 얼마 전에 한그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20명의 의원들이 모두가 각자 섬과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각자 역할이 그만큼 소중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섬과 같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3대 의원을 거쳐서 4대 이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의원도 위원장도 그리고 또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의장도 예. 굉장히 이제 외로운 의정 활동이거든요. 네. 각자가 어떤 결정을 진행을 하고 집행부하고의 뭐 협업이긴 하지만 이제 구조가 저희들로서는 자료 요구에서부터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포트들이 집행부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힘든 작업입니다. 그 작업들을 20명이 각각 뭐 지역구도 따로 있을 뿐더러 각각 진행하다 보니 다들 외로우시고 이 힘든 작업을 통해서 좀 열정도 많이 소진이 되실 텐데 또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또 열정들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뿜뿜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의원님들과 그 서로의 이좀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저희들이 연수도 좀 다녀오고 했지만 서로 만나서 좀 격이 없는 대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사적인 이야기도 고심도 또 네. 틀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그리고 또 4대 의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 여성 의원님들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육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 힘겨운 또 물론 남성 의원님들도 또 남성이기에 느끼는 힘겨움이 있겠지만 그런 걸 서로 나누면서 또 육아가 또큰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 지워진 난제이다 보니 같이 고민하면서 아이가 아플 때는 서로 응원도 해주고 네.
서로가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나름은 애쓰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렇게 의장으로서 여성 의원들이 많고 우리 세종시가 젊은 도시라는 것들이 네. 어떤 강점으로 표출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육아휴직을 하시는 아빠에게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는 조례가 있거든요. 네. 사실 조금 이제 진행 과정에 난항이 있었지만 잘 통과가 되어서 육아휴직 중인 이제 아빠들이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을 받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세종시청의 이 야간 당직을 남녀가 고르게 네. 하게 되는 이런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종에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분들이 많은데 좀 더 세밀하게 작은 것까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의원님들의 아이디어들이 또 많이 적용이 되시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자녀 가정의 입학 축하금 같은 경우도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의 아이디어이시고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이 생각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의정에 이제 의정활동에 반영이 되고 또 그 결과물이 시민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좋은 면들을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듯이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네.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각자 독립된 활동을 하시면서 또 굉장히 서로 역할을 최선하다 보면 이게 연결고리가 좀 약해질 수도 있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연결고리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좀 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사실 단톡방이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해서 공유될 수 있는 상황들은 될 수 있으면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면 네. 이제 SNS 기능을 이용을 한다던가 또 개별적으로 제가 연락을 드려서 다른 의원님들의 근황도 좀 같이 공식적인 건 알려드리기도 하고 의회 내에서 워낙들 바쁘게 지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모임도 좀 활성화를 네.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자전거를 이용한 또 소모임도 하나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제 선호하신다면 같이 우리 진행자분도 네. 합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찾아서 할 때는 그 소모임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대표적으로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소모임이 있으면 이게 네. 한번 오픈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인 의정활동 외에도 이제 특별위원회가 꾸려져서 그 위원님들의 관심사를 전문위원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되는 특별위원회가 있고요. 또 이제 연구 모임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세종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은퇴자분들, 공직사회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연구 모임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획하고 있는 연구 모임은 많은 시민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교통 문제. 네. 이 교통 문제를 좀 생태적으로 좀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연구 모임을 하나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울링에 대한 관심사가 이제 제가 굉장히 많았고 또 어울링을 사랑하시는 시민들도 많으시고 의원님들도 많으셔서 어울링을 이용한 이제 소모임을 조만간 발족할 예정입니다. 함께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사실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생성된 도시이다 네. 보니까 이 연결고리가 좀 부족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쵸, 좀 네. 늘 안타까웠었는데 이 기회에 모든 네. 우리 세종 시민들이 잘 어우러서 네. 잘 어우러져서 생활했으면 네.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고 우리 이제 그 조치원 읍을 중심으로 한 어떤 원도심 네. 그리고 이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우리 세종시 하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세종시가 좀 공동으로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 도농상생이라는 게 굉장히
멋있는 화두이기는 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리적인 환경부터 이제 읍면 지역은 도로 문제라든가 CCTV 문제라든가 사실 이제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많이 좀 알게 됐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의 상호 이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동과 읍면과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어서 읍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동지계에 와서 판매도 하고요. 또그 읍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맛있게 담은 물김치를 동지역에 와서 이제 판매도 하시고 네. 요런 이제 그 동단위, 읍면 단위에서의 움직임도 또 활발하거든요. 네. 이제 의회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할수 있는 건 이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읍면 지역의 물리적인 인프라,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살피는 것. 그리고 좀 약간 비공식적인 채널이라고 하면 좀 읍면 지역으로 저희들이 좀 현장 방문이나 실제적인 답사를 좀더 자주 나가서 현황 파악을 통해서 해결책들을 좀 찾아보는 이제 그런 걸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세종시가 태어난 것은 결국은 행정수도의 완성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큰 그림의 틀에서 일련의 모든 것들인데요. 지금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라든지 세종 국회 의사당 설치 문제가 생각보다 이게 속도를 좀 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런 맞습니다. 모습을 볼때 의장님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말씀 주신 대로 세종의 탄생이 국가균형 발전을 모태로 세종이 탄생이 되었고, 국가의 국토의 고른 발전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 모두에게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지방 소멸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지역 네. 소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세종시가 모름지기 행정수도로 완성이 되어서 국가 전체적인 어떤 이 수도권의 집중을 풀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네. 해서 제가 세종으로 이주를 14년도에 했는데요. 그때 제일 많이 들었고 제일 많이 외쳤던 말이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국회 규칙만 제대로 이제 통과가 되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다음 행정적인 절차들은 예산도 준비가 되어 있고 국회 이제 예정 부지도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후에는 절차가 좀 순조롭게 될것 같은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행정수도의 완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고 하면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이제 국회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국회 규칙,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기를 이제 소망하고 있는데요. 국회 규모, 이제 이전 규모에 대한 것이 규칙에서 세세히 다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난번 전문가 자문단에서는 이제 뭐 국회 도서관 이야기까지 좀 세밀하게 나왔었는데요. 규모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종시의 이 행정수도의 위상도 결정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제 정확하게 어떤 규모가 그 규칙에 담길지 저희들이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국회가 오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후에 이제 연결된 도로망이라든가 교통 그리고 이제 이 지금 국회 예정 부지가 너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또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국회가 오게 됨으로써 우리 세종시가 겪게 될 변화들, 네. 지금 이제 햇무리교도 굉장히 지금도 정체가 심한데 네. 국회가 오게 됨으로써 또 겪게 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희들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네.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반에서부터 그 이후의 문제까지 교통이나 물리적인 환경이나 또 미디어 단지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또 주변의 문제들 네. 그 이후의 문제들까지 준비를 하면서 시민들이 국회를 아주 반갑게 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정말로 우리 의회가 네.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네. 그런 것이 토대가 됐을 때 우리 미래 세종시의 네.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아,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또 의장이라는 자리가 참 고독한 자리잖아요. 외롭고 네. 고독한 자리인데 네, 네.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고 계신가요? 두 달도 채 되진 않았지만 이제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을 하고 또 이제 집행부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이제 보고를 받고 제가 또 현장에 나가 봐야 될 곳을 나가고 도시통합센터에 우리 관제 요원분들도 지난달에 이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힘든 점을 이제 경청을 하고 왔는데요. 그렇게 일정들을 이제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일과 중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다 마치고 귀가를 하면서 제가 실제로 보고 싶었던 분, 제가 만나고 싶었던 분들은 이제 항상 이제 순서가 사적인 어떤 친분 관계는 뒤로 밀리면서 외롭다라는 생각을 네, 그렇죠.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제가 해야 될 때 과연 이 결정이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거든요. 거기서 오는 그런 이제 결정 앞에서의 외로움. 근데 그건 제가 의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정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겪어야 되고 또한 기꺼이 겪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힘겨움은 이제 주변에 이제 동료로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저에게 외롭겠다라는 얘기 해주실 때 이제 많이 또 해소가 되고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의원으로 생각을 하면 또 그게 소명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을 또 해소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사실 오늘 의장님 말씀 들으면서 네. 제가 굉장히 가슴이 와닿았던 부분들이 네. 의원 한 분 한 분이 섬처럼 외롭게 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네. 의장께서는 그분들이 더 다른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네. 시민이 행복한 우리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외롭고 고독하게 네. 지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리 세종시의 미래가 참 밝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가시신 초심 잃지 네. 마시고 네. 잘 의장님 역할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